안녕하세요. 아이풍입니다. 짠. 여기 지금 집 근처 성대시장 안쪽에 주택단지인데요. 여기서 초콜 받아서 지금 나갈 준비하고 있어요. 오늘 날짜는 4월 25일이고요. 현재 시각은요. 7시 28분입니다. 오늘 비가 낮부터 좀 오더라고요. 그래서 조금 일찍 나왔습니다. 그럼 오늘도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. 뭐라고 그러세요? 아, 너는 그거 자세가 잘못된 거야. 이상한 사람이네. 어른이 얘기하면 잘못된 거지. 어른 다 와요, 어른이지. 이런. 네, 첫 콜 운행 완료했습니다. 여기 이천동이에요. 현재 위치가 국립중앙박물관 건너편 쪽입니다. 그 아파트 단지로 왔어요. 오늘 비가 좀 오는 날이라서 원래 촬영하던 방식대로는 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. 현재 촬영하고 있는 카메라가 휴대하기 힘들어가지고 우산 쓰면서까지 이렇게 촬영하긴 좀 어렵습니다. 방수가 안 돼요. 고프로는 방수가 되는데 이거는 비를 맞으면 안 돼가지고요. 나름대로 제 보이스로 열심히 설명드릴게요. 비가 꽤 오죠? 여기서 좀 이동해야 될 것 같아요. 여기서 조금 이동해야 될 것 같아요. 콜 나오는 쪽으로요. 오. 못 올라가네요. 미끄러워서. 아, 계단 많다. 아, 이거 발견하고 좋아했는데 비 맞으니까 미끄러워서 못 올라가요. 안 돼. 이렇게 됩니다. 전동휠 가지신 분 여기 절대 올라타지 마세요. 여기 이제 우산 써야 돼서 카메라 이따 켤게요. 네, 주엽동 도착했어요. 주엽역 그리고 라페스타랑 멀지 않은 아파트로 왔어요. 땡큐죠. 지금 10시 15분이에요. 비 오니까 차가 좀 밀려서 조금 더 걸리긴 했는데요. 45,000원짜리 콜이니까 괜찮죠? 그리고 팁 5,000원도 받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는 일산 쪽, 여기 고양시 쪽을 많이 꺼려 했었어요. 왜냐면 올 때마다 1시간 이상씩 죽었었거든요. 근데 오늘은 비 오니까 그냥 잡았고 가격도 괜찮아서 왔습니다. 고양이다. 고양이 있어요, 저기. 밥 맛있게 먹니? 쓰다듬어 주고 싶어. 안녕. 아, 귀여워. 누가 사려줬나 봐요. 귀엽죠? 귀여워. 와옹. 대리 채널인지 이게 갑자기 고양이 채널이 된 것 같아. 아우, 잘 먹는다. 아, 고양이 사료 같은 거 갖고 다녀야 되나? 고양이 자주 보거든요, 대리 뛰다가. 아, 귀여워. 제가 이런 조명을 쓰고 있습니다. 엄청 눈부셨죠, 방금? 먹을 땐 개도 안 건드린다니까 그냥 이러고 있습니다. 어차피 가봐야 도망갈 것 같아서. 아이고, 잘 먹네. 맛있게 먹어. 아, 고양이 너무 좋아요. 고양이를 키우고 싶은데 제가 잘 보살펴주지 못할 것 같아가지고 안 키우고 있거든요. 고양이 알아보러 다니기도 했었어요. 제가 좀 친하게 지내는 친구 중에 하나가 고양이 두 마리나 키우는데 지금 유튜브 하려고 준비하는 그런 친구예요. 거의 준비만 1년 넘게 한 것 같은데 제가 빨리 시작하라고 하는데도 안 하네요.
저한테 계속 자문만 구하고 그냥 바로 시작했으면 좋겠는데. 어, 갔다. 가버렸네요. 오늘은 비가 일찍부터 와서 그런지 콜이 많아요. 4,500콜 있어요. 그런데 서울 쪽 가는 콜이 너무 싸서 지금 안 잡고 있습니다. 김포, 파주 이런 것만 많고, 아까 카카오로 도곡동 가는 거 3만원 떴었는데 그것도 안 잡았어요. 자, 저는 그럼 라페 쪽으로 한번 이동해서 잡을 받으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. 콜 잡았습니다. 난가자동 가는 거예요. 2만원이고요. 여기 라페스타 전라도 불상이라는 데서 출발하네요. 지금 비가 거의 안 내려가지고 카메라 켰어요. 가랑비도 아니고 이슬도 아니에요. 거의 그냥 날리는 정도? 그래도 습기는 카메라에 좋지 않으니까 적당히 촬영하고 이따가 또 상황 봐서 카메라 켤게요. 어디다 실을까요? 트렁크에 실을까요? 옆좌석에 실을까요? 트렁크에 혹시 백 있지 않으세요? 골프백 이런 거? 있어도 공간 있어. 아우, 공간 넓네요. 제가 그러면은 저쪽에 실을게요. 무겁나? 자, 네, 20kg입니다. 이래봬도 좀 높여야 되겠네. 네, 이렇게 해야 됩니다. 오케이, 오케이. 네, 감사합니다. 어,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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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감사합니다. 어우, 새 돈이네요. 여기 있었어? 예, 열어야죠. 자, 감사합니다. 네, 좋은 밤 되세요. 이게 뭐야. 고치고 나가야겠다. 저 지금 강남이에요. 아까 수원 호매실 가서 거기에서 셔틀 타고요, 코리아나이트 인계동 거기서 택틀 타서 강남으로 왔어요. 셔틀비 2,000원, 택틀비 4,000원 해가지고. 근데 그 택틀이 이제 택시가 한 분 계셨어요. 용인 들렸다가는 택시더라고요. 4,000원이라길래 4,000원 내는데 저는 3,000원으로 알고 있거든요. 아무튼 뭐 저 혼자 타고 왔어요. 그 먼저 타고 계시던 기사님은 용인 신갈 오거리 쪽에서 내리시고 거기서 이제 기사님들 더 태워서 서울 강남 올라 그랬는데 거기 가니까 기사님들은 없는데 서울 가는 택시가 줄 서 있는 거예요. 그래서 택시 기사님이 바로 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 혼자 편하게 타고 왔어요. 오면서 카메라도 꺼내려 그랬는데 기사님이랑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저 친구랑 통화도 하느라고 카메라는 이제 켰습니다. 제가 여기 와서 탈만한 콜이 몇 개 있었는데 출발지까지 거리가 조금 있어가지고 그냥 안 잡았어요. 지금 제가 이게 되게 얇아요. 그래서 추운 날에는 이 안에 이제 깔깔이를 입는데 오늘은 안 입었거든요. 대신 오늘은 이 모폴라 티 얇은 거에 안에 얇은 티 두 장, 그리고 상의 네이 그거까지 그 얇은 거 다섯 겹이에요. 아, 근데 너무 추운 거예요. 그래가지고 라이딩을 못 하겠더라고요. 갑자기 온도가 뚝 떨어져가지고 막 덜덜덜덜 떨려요 지금. 그래갖고 따뜻한 음료수 사 먹으려고 여기 편의점 왔습니다. 이마트 24시 편의점인데 따뜻한 배지밀 하나 먹었어요. 배지밀이 아니라 삼육두유네요. 이거 마셨습니다. 달콤한 삼육두유 B. 지금 콜들이 많이 줄었어요. 벌써 새벽 2시네요. 콜은 300개 있습니다. 제 영상에 자주 나오는 그 친구 지금 집 근처 갔다가 집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관악구 봉천 관악 드림타운 거기 가는 거 3만원짜리 잡고 가서 지금 N버스 타고 강남쪽으로 오고 있어요. N61. 그래서 여기서 만나기로 했습니다. 중간에 오는 길에 콜 잡으면 그냥 가라고 했는데 저도 콜 잡으면은 갈라 그랬는데 지금 추워가지고 멀리 못 가겠어요. 콜 잡았다네요.
내곡동 잡았다. 내곡동 1원. 같이 밥이나 먹으려고 그랬는데 이 친구는 또 코를 잡아버렸습니다. 그러면 저도 콜 잡아야겠네요. 지금 저는 오금동 와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재밌겠습니다. 오금동에 신이주 찹쌀순대라고 거기 와 있어요. 아, 제가 춥고 배고프고 졸리고 되게 정신없는 상태에서 그 강남 이마트 편의점에서 콜을 하나 잡았는데 요 콜을 잡았습니다. 아, 무슨 생각으로 잡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. 어쩌다가 마천동까지 들어가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마천동 콜 마치고 마치자마자 이제 운 좋게 방이동 콜을 잡았어요. 마천동 바로 근처에서 방이동 가는 콜, 방이동이라도 가야 되니까 그걸 딱 잡았는데 전화했더니 벌써 타고 가고 있대요. 이중 매차. 콜 취소했죠. 취소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었는데 성남 가는 콜이 하나 뜨더라고요. 15,000원짜리. 그래서 마천동에 콜이 뜨긴 뜨는구나 라는 생각이 자라났죠. 제 머릿속에서 딱 그거 두 개뿐이었습니다. 그래서 방이동 쪽으로 올라가는 길에 오금동 요 가게 발견하고 들어왔어요. 잘 먹겠습니다. 마천동을 벗어나니까 마천동 콜이 뜨네요. 성남 은행시장 가는 게 20,000원에 올라왔다가 30,000원 올랐네요. 저 지금 너무 추워서 큰일 났어요.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역시 추울 때 먹는 뜨끈한 국밥이 최고네요. 이건 밥 식히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. 이렇게 하면 빨리 식거든요. 식은 밥을 말아야 맛있습니다. 제가 먹방에서 말아먹는 장면이 거의 없어요. 이게 안 식은 밥을 말면 덜 맛있으니까 그냥 따로따로 먹거든요. 오늘은 말아먹으려고 이렇게 식히고 있습니다. 빨리 식히고 있어요. 라면 국물에 찬 밥을 말아먹어야 맛있다는 건 다들 아시죠? 그게 속설이 아니라 실제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. 살짝 말씀드리면은 예전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긴 한데 새로 유입된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. 밥알이 뜨거운 상태에서는 국물 같은 거에 들어갔을 때 그 국물이 밥 알에 많이 안 스며들어요. 밥알이 이만큼 있으면 이 쌀 한 톨이 국물이 여기로 들어가는 게 이만큼밖에 안 돼요. 밥 안에 이제 근데 찬밥을 말면은 이만큼 차요. 그래서 찬밥 말면은 맛있다라는 게 밥을 딱 씹었을 때 안에서 톡 터지는 그런 게 있는 거죠. 그래서 맛있다고 하는 거예요. 제가 드리는 팁은 이렇게 하면 밥 빨리 식는다는 거. 근데 좀 예의를 차려야 되는 그런 자리에선 안 하게 추천드릴게요. 이게 뭐야 이게. 몸이 많이 좀 녹았습니다. 요쯤에서 말아주면 그나마 식은 밥으로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. 조금 더 맛있게. 그리고 이게 찬 밥을 말았을 때랑 뜨거운 밥을 말았을 때랑 그 국물에 말렸을 때 그 느낌이 달라요.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달라요. 맛도 다르고 그 육안으로 보이는 것도 다르고. 조금 더 식혔어야 되네요.
잘 먹었습니다. 다들 건강 잘 챙기고 계시죠? 건강이라는 건 건강할 때 챙겨야 되더라고요. 아플 땐 병원 가야죠. 다들 건강 잘 챙기셔야죠. 건강이 영순위가 되어야 맞는 것 같습니다.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. 저 집 앞에 도착했어요. 아까 밥 먹고 요거 막걸 타고 일원동 가가지고 버스 타고 왔습니다. 하... 오늘 매출이 너무 저조하네요. 8시 전에 출근했는데 아까 홈에실 가서 콜 이어 타지 못하고 셔틀에 택틀에 그리고 어이없는 콜대기 아까 이마트 24에서 콜대기 할 때 제가 좀 많이 골랐었거든요. 근데 그 고르는 순간에 콜 수가 팍팍팍팍 줄었어요. 그러다가 멍청하게 잡은 콜이 이제 마천동이었죠. 비 온 날 치고는 많이 저조한 매출입니다. 그 매출 이제 정산 화면에서 확인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종료하도록 할게요. 2019년 4월 25일 목요일 대리운전 일지입니다. 총 6콜 탔고요. 총 매출 16만 5천원에 셔틀과 택틀 탄 비용 6천원 그리고 팁은 5천원 나왔습니다. 대리회사의 공제한 비용이 3만 2천원이고 다 계산된 순이익이 12만 7천원입니다. 이 순이익을 근무시간 5시간 57분으로 시급 환산하면 2만 1,345원입니다. 그럼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. 저는 다음 비디오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행복하세요. 어른 다 와요, 어른이지. 안 돼, 안 돼. 이게 뭐야. 같이 밥이나 먹으려고 그랬는데, 신이주 작사했습니다. 이렇게 하면 밥 빨리 식는다는 거. 딱 씹었을 때 안에서 톡 터지는.